포크 댄스로 정자랑 집 나온 아줌매들에서 대표를 맡고 있는 정자입니다. 오늘 맛집에서 이렇게 삼계탕을 먹었는데요. 오늘은 이야 어버이날 전세계 부모님들이 생일잔치를 하는 날인데 삼계탕을 먹으면서 기쁨이 최고. 근데 완전 맛집이에요. 근데 방학동에 이렇게 맛집을 우리를 모신 분이 계십니다. 이병록 대표님을 모시겠습니다. 박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이병록, 네. 이병록 대표님은 어떻게 이렇게 고향 추어탕집을 이렇게 섭외를 해서 우리를 오라고 했는지. 여기가 이제 숨겨져 있는 맛집인데요. 제가 오늘 여기 어르신들 몇 분을 모시고 공사를 했습니다. 앞으로 이런 기회를 자주 갖도록 해가지고요. 우리나라가 정말 살기 좋고 나눔을 많이 하는 그런 사회가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했고요. 더더욱이 또 도봉구의 최고. 적어도 지금은 도봉구의 최고지만 앞으로는 대한민국 최고가 될 짐다운 아줌마들. 전 세계로 멤버들을 모시고 이렇게 최고! 행사를 하게 되는 거에 대해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이제 도봉 구민회관에서 끈끈 시집을 아주 절찬히에 여러분에게 소개했던 우리 이병록 시인님이 그리고 저희 지금 판매가 들어가 있어요. 어느 서점? 아 전국 서점에 다 있는데요. 네, 도봉구 종로 서점, 뭐 영풍 서점에 다 있는데 지금 다행히. 많은 독자분들이 사서 보신다고 합니다. 다음 주에 또 제가 팻사이즈를 받거든요. 교보문고 지하로 오시면은요, 이번 행사 때는 시집 한 권에 예쁜 면티를 또 끈이라고 생겼어요. 면티를 드리는 행사를 갖도록 합니다. 내가 엊그저께 그 끈이라는 면티 선물 받은 거를 우리 숙자한테 쐈다니까. 숙자가 감기 걸려가지고 춥다 그래가지고 숙자를 비춰줘야지 이럴 때는. 숙자가 여기잖아. 감사합니다. 그 끈에 대해서 내용을 아직 모르지. 아, 지금 처음 우리는 갔어요. 이렇게 끈으로 연결된 우리 인연이야. 그 얘기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전국구 댄스그룹 정자랑 집나와 팀애들이 이렇게 삼계탕 먹고 이 집을 맛집으로 인정을 했습니다. 우리 미자 한마디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아우 너무 맛있고요. 전국에서 제일 맛있는 삼계탕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우리 이경민 대표님이 좋은 일 하시니까 더 맛있게 먹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내년에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제 영자가 한마디 해야 될 것 같아요. 아이고 둘이 먹다 하나 가지고도 모르게 하겠어. 입에서 살살 녹아요. 어서 와서 드셔보시고 가세요. 우리 이제 숙자가 한마디 해야 되겠습니다. 삼계탕도 당연히 맛있고요. 그리고 여기서 직접 하신 김치도 너무 맛있어요. 김치장. 우리 그 김치가 맛있어야지 또 그 집의 음식도 맛있는 거잖아요. 와서 한번 맛보세요. 자 우리 오늘 하나 둘 셋 넷 삼계탕 후원하신 우리 겨울. 이병록 우리 대표님을 위해서 우리 삼계탕집 앞에서 봄, 여름, 가을, 겨울 우리 간단하게 부르고 꺼지겠습니다. 여러분 줄 서라. 괜찮만 해요? 자, 붙들리고 없어가고. 그러니까 내가 갖고랑 했잖냐? 쭉 서. 이제 이병록 대표님도 서 계셔. 시작! 이제 보따리 이었어. 시작! 봄, 여름, 가을, 겨울 계절이 바뀌어도 아침에가 뜨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보고 싶은 친구 정자 미자 숙자 원, 투, 쓰리, 포 오늘도 검정 고무시네 웃음 가득 보따리 들고 신나게 웃어보자 신나게 춤을 추며 남편 걱정, 자식 걱정 잊어버리고 성자야, 미자야, 숙자야 모두 모여 즐겁게 놀아보자 멋지게 놀아보자 멋지게 놀아보자 집 나온 아줌애들 네 오늘 감사합니다. 우리는 도봉 구민회관 3층으로 어르신 표 잔치를 갑니다. 그래서 전국구 댄스그룹 전 세계에서 우리가 얼마나 잘 나가는지 이병록 대표님 알아야지. 네. 도봉구민회관 있는 게 아니야 이씨. 알았어요? 자 여러분 사인은 이달까지만 완전 사인 잘 못 받습니다 앞으로. 네 그렇습니다. 자 이병록 감사합니다. 대표님께 우리 감사의 인사 폴더 인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삼계탕 맛있게 야들야들하게 먹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안녕. 감사합니다.
도봉으로 가요? 방송으로 가요? 저희 도봉 방송.